캐치아 프리 버전이 베타 버전을 하다가 어나운스해서 이제 쭉 온라인 버전은 무료, 오프라인 버전은 전문가 버전 이렇게 간 것처럼 보여주더니만 한 이틀 전부터 갑자기 업그레이드 나오라는 게 생기면서 하나의 새로운 버전이 생겼어요. 그래서 무료 버전, 웹 유료, 그다음에 오프라인의 프로 버전 이렇게 세 개의 버전 나누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차이를 잠깐 살펴볼게요. 자, 여기 메뉴 보면은 크게 이쪽 메뉴는 별 차이가 없고요. 이쪽하고 여기 일부 몇 가지 기능은 바뀌고요. 사실 여기 업그레이드 나우를 보면은 이제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죠. 자, 일단 여기서 다른 거는 변화 거의 없다가요. 여기 원래 푸시풀하고 팔로우미하고 여기 오프셋 있는 요 부분에 여기 이제 아우터 쉘이 붙어 있던 놈이 이제 여기 솔리드 툴이죠. 고체 도구를 묶어서 하나로 도웁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X 표시된 거는 이제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못써 이렇게 되는 스케치업에서 메이크 버전하고 같은 형식으로 좀 되죠. 현재 여기서 여기 차이가 있고요. 그럼 여기서는 아웃라이너. 현재 업그레이드 하면 나온다. 이제 아웃라이너는 이렇게 눌러서 여기 이제 현재 어떤 대상들이 있는지 쭉 이렇게 구조가 보이는 아웃라이너에 대한 부분. 그다음에 재질 가면은 이 부분 안 되죠. 이제 편집하는 기능이 지금 현재 무료보다 안 된다. 이렇게, 현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유료, 무료에서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여기 눌러보시면 다른 건 별로 없다가 인서트 부분에서 데이터 호환성이 대폭 변합니다. 그러니까 인서트 파일이 원래 스케치업하고 PNG, JPG만 있다가 여기 밑에 이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대부분 많이 통용되는 3D 데이터를 이제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D 데이터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하라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거죠. 그 다음 여기도 보면은 익스포트 보면은 여기 이제 3DS 콜라다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호환하는 면에 되게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. 여기도 보면 근데 지금 못 쓴다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옛날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이거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렇게 지금 닫아놨어요. 이 정도가 변화.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나우하고 스케치 오브 마크가 아마 이제 유료 버전 쓰면 없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돼서 현재 변하게 됩니다. 뭐 다른 거 우측 버튼에서 뭐 틀어진 게 있나요? 이거는 뭐 거의 갖다가 보죠. 그래서 이제 마치 오프라인의 메이크 버전하고 프로 버전의 차이 주는 것처럼 일단 차이가 주는데요.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업그레이드 나우를 눌러봅니다. 누르면 이제 얘네가 운영하는 세 가지 버전이 있구나 할수 있죠. 예전에 했던 프리 버전. 근데 프리 버전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이게 무한정 존재였던 10개화를 주네요. 그다음에 콜라보레이트 같이 이렇게 그 협업이죠. 협업. 지금 온라인으로 된 거의 강점은 뭐냐면 협업하는 건데 협업할 수 있는 5명까지 뭐다 이거 같죠. 그다음에 웨어하우스에서 프리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12만 원 정도 119불을 내면 이제 프리가 아니고 웹 유료 스케치업이 되고 데이터 호환에 대한 문이 확 열리게 되죠. 그처럼 그다음에 워터마크 하면 여기는 워터마크가 없어지고 스토리지도 늘고 이런 것들 고체 도구가 열리고 이제 1년 12만 원 정도 내면 된다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프로 버전은 계속 가는 거죠. 한 70만 원 정도 돈을 내고 여기 특별한 거는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스타일 빌더가 있나요? 스타일 빌더도 있고 스타일도 만들 수 있고 레이아웃해서 오토캐드 같이 도면화 할수 있고 그다음에 앱들 RBG를 만드는 여러 앱들 이제 강의가 앱들을 쓸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70만 원낼 거냐 아니면 12만 원 정도 내면은 이렇게 다양한 걸쓸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은 좀 사실 고민입니다.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호환이 많아서 스케치업 좀더그 강의 기능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얘네가 정책을 바꿨네요. 자, 여기까지